네, 드디어 청량포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상은 이제 단종하고 정순왕후가 이제 생이별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복권되고 나서 그 500년 만에 다시 만났다 하는 거를 이렇게 형상을 했다 그래요. 약간 십자 모양으로 만든 것 같긴 한데,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아마 이렇게 만든 거는 아마 서로 껴안고 있는, 네, 애정인 각이죠. 아, 여기까지 와서 외롭네. 예. 여기는 이제 단종이 처음에 영월로 유배를 와가지고 이제 두달 동안 저곳에 머물렀다 해요. 이 청량포라는 곳이 이쪽부터 여기까지는 완전히 여기가 아마 동강이죠? 예. 네, 그 동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이제 저쪽은 절벽이어가지고, 그야말로 창살 없는 감옥이었던 거지. 아, 여기 서강이라네요? 네. 동강이든 서강이든 어쨌든 그 합해서 남한강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저기서, 이제 저기다 그집 지어놓고 두달 동안 있었는데, 아마 두달 만에 여기 이제 강에 홍수가 났나 봐요. 그래서 아까 저쪽에 그 저지대 그길 막아놨었잖아요. 홍수 우려 있다고. 그래가지고 단종은 그때 이후로 이제 그 아예 이제 영월 관아 쪽에서 따로 모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지내다가 세조가 단종을 없애버리라고 해서. 그래서 단종이 죽은 곳은 이곳이 아니에요. 두달 만에 홍수 나가지고 집 이사했어. 뭐 그렇다고 하네요. 이제 저 배를 타고 배가 수시로 운행을 한다고 해서, 네, 입장금 끊고 저배 타러 가고 있어요. 이제 이대로 쭉 직진한다. 이대로 쭉 직진이다. 네, 이렇게 가죠. 어쨌든 청량포 배 타고 들어가고 있어요. 경시 형이 사람이 없는데, 물이 걸려 있는데, 그러니까 배가 말고 거기죠 1층에 가면은. 별로 그렇게 빨리 가는 것 같지 않은데, 이게 강폭이 좁아가지고 금방금방 가네요. 그래서 내가 1층에 알려줄게. 1층에 54층에 가면은. 네, 청량포 숲에 상륙을 했고요. 2004년에 제5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공존상을 수상했다고. 기암괴석의 절벽이 휘돌아나가는 강과 울창한 송림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광을 연출한다고. 아, 관음송 천생연모의 349호가 있네요. 아, 단종이 정순왕후를 생각하면서 직접 쌓았다. 자, 들어가 볼게요. 어차피 배 시간 여유 있으니까 좀 천천히 봐야지. 이게 금표비라고 하는데, 이제 단종이 강등된 다음에 이쪽으로 유배를 와서 아예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일반인들의 출입을 아예 금지시키는 비석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단종이 유배되던 그 중에 세운 게 아니고, 나중에 단종이 복권된 다음에 이제 영조가 이 자리를 이제 특별한 지역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금표비를 세웠다고 하네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저쪽부터 갔는데, 나는 지금 반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한번 갔다 와볼까? 저쪽에 노산대는 막혔고요. 여기 망향탄 단종이 여기서 이제 서울을 바라보면서 돌로 탑을 쌓았다고 하네요. 누가 동전도 올려놨네. 저거 동전 다 모으면 얼마나 될까? 글쎄요. 이제 여기는 서강이고요. 이 강 이름 서강. 그리고 아마 저기에 철길이 놔져 있는 것 같고요. 태백산 철길이 놔져 있는 것 같고, 서강이 이쪽에서 이리 흘러서 여기를 이렇게 감싸고 통과를 해서 이제 동강하고 만나서 남한강 저기 남쪽 그 충주 쪽으로 그 충주 쪽으로 내려가는 거래요. 이 소나무가 이제 영월의 관음송이라 불리는 천연 기념물이라네요. 그 여기 이제 나무가 V자로 돼 있잖아. 그래서 이 나무 나이가 한 600살은 넘었을 걸로 추정을 하는 이유가, 단종이 저 V자 사이에 앉아서 쉬었다 뭐 그런 기록이 있나봐요. 그래서 600살 좀 넘었다 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 같은데, 한 저 위까지, 네, 어쨌든 여기까지 있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다고 하네요. 근데 이 소나무 이름이 관음송이 된 이유는, 그래서 관음 그 지켜봤다는 거예요. 단종의 죽음을 지켜봤다는 의미에서 계속 관음송이 됐다. 뭐, 믿거나 말거나. 여기는 이제 단종이 이 자리에서 이곳으로 왔을 때 머물렀던 어소라고 하네요. 그래서 단종이 어소가 있으면요, 이제 여기가 마르고요. 여기가 마르고, 여기에 이제 그 모시는 내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단종이 저기에 앉아서 책을 읽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련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 자리는 용포가 있었네. 용포가 있고 궁녀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단종이 머물렀다는 어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내관이랑 그 계집들이 그 관노들이 있었다는 행랑채. 그래서 여기 기와집을 이렇게 복원할 수 있었던 거는 승정원의 일기 기록을 봤대요. 승정원의 일기 기록을 봐가지고 그 기록에 따라서 좀 복원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제 여기 초가집이 아마 횡당체일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시녀들이 머무는 방, 시종들. 그래서 뭐 내관이나 뭐 관노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노산군으로 강등되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그거였겠죠. 아무래도 뭐 내시들이 그러니까 그래도 노산군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좀 붙여주기는 했는데, 이제 여기 뭐 있었던 사람들도 그 홍수 때문에 이제 다 거처를 그 영월 읍쪽으로 옮겨가지고, 나중에 아마 단종이 죽고 나서는 처분됐겠죠. 그래서 아까도 계속 설명을 했듯이 단종은 이곳 청년포에서 두 달 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두 달 만에 홍수가 나버려가지고, 서강에 홍수가 나가지고 이제 여기가 안전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이제 단종은 이제 영월 그
영월 군수가 있는 관악 근처로 해서 좀더 이제 밀착된 감시를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감시를 받다가 세조에 의해서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요. 연산군이나 광해군은 유배지가 강화도였거든요. 그리고 사실 왕족들의 유배지들은 되게 강화도가 많았어요. 철종도 즉위하기 전에 살았던 곳이 강화도였고요. 정계군하고 같이 철종도 강화도에서 살았었고, 그러니까 도성에서 별로 안먼 곳으로 보내는데 단종은 좀 멀리 보냈단 말이죠. 네, 그랬던 점에서 좀 세조가 이 사육신 사건 때문에 단종을 결국 이제 떼어놓게 된 거지. 단종을 떼어놓게 돼가지고 뭐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청량포 구경은 끝났으니까 이제 반대로 나가도록 할게요. 저기 뒤쪽에 있는 저 방향으로 가면 김삿갓면으로 갈수 있거든요. 이제 김삿갓과 관련된 마을로 갈수 있는데요. 사실 차가 있으면 가겠어. 근데 김삿갓면까지는 차가 없으면 아마 이동하기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야 노선버스를 딱한번 봤거든요. 근데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타지를 못했는데, 일단은 지금 이 내가 걷고 있는 이 길로 해가지고 국도 31호선을 타고 영월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영월역까지 걸어가야 될것 같아요. 한 지금 시각이 4시 10분, 한 열차 시간까지 한 90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걸어가고, 좀 걸어간 다음에 거기서 시간이 남으면 이제 영월역 앞에 편의점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먹을 거를 해결하면 되겠네요. 네, 김삿갓면에 갈수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 영월에 이 회전 광장에 있는 김삿갓상에 대한 이야기로 대신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래 김삿갓의 본명은 김병연이에요. 김병연인데 할아버지가 홍경리한테 한번 항복해요. 그것 때문에 그 죄로 이제 할아버지는 처형된다. 그 이제 가문은 역적의 집안이 되는 거야. 역적의 집안은 원래 이제 벼슬을 못 하는데, 다행히 김병연이 과거를 보지 못하게 됐나, 그렇게 하진 않았나 봐요. 근데 이제 숨어서 살다가 영월에 정착을 했다가 이제 영월에서 향시, 과거 시험의 일종이죠. 그 지역 시험에 이제 응시하러 갔는데, 이제 김병현이 시를 써요. 홍경래한테 항복했었던 김익순을 이제 비꼬는 시를 써가지고 장원급제를 하는 거야. 그랬는데 이제 엄마가 경현아, 그 김익순이라는 사람이 네 할아버지야 했더니, 그래서 이제 김병현이 그때부터 멘붕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늘을 우러러보지 않겠다 하면서 삿갓을 쓰고 전국을 떠돌다가 죽었다고 하네요. 김삿갓의 이야기였어요. 네. 그냥 아직 열차 시간까지 한 70분 남아가지고 한번 여기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쭉 걸어가면 영월역이라는데, 좀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그냥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읍에서 여기 거리를 하고 갈까? 아니면 그냥 그 빨리 서울 들어가서 청량리에서 먹을까? 그 17시 46분 차인가? 그 차를 탈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청량리에 들어가면 음식점 운영시간 종료 전에 저녁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 거고, 아니면 여기, 근데 여기서 저녁을 먹고 간다고 하면요, 그 여기서 저녁을 먹으면 아예 이제 막차를 타고 가죠. 한 8시 넘어서? 그러면 이제 한 청량리 도착이 22시 반 넘어서 도착을 하니까. 아, 그래도 차는 있구나. 어쨌든 지금은 생각 중이에요. 내가 점심을 좀 늦게 먹어가지고 사실 영월에 왔으니 뭐 막국수를 먹든 곤드레밥을 먹든 그냥 좀 그 지역 음식을 한번 먹어보고 싶었으나 제작비 문제 때문에, 제작비를 절감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게 지역 음식을 먹어보지는 못했어요. 다음번에 오게 되면 그때 좀 맛있는 것 좀 누가 좀 추천해 줬다면 좀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아. 아 맞다, 그 정선에 있는 그 친구한테 한번 연락을 해볼까, 다음번에 강원도 올 때는. 뭐 어쨌든 그러면 네, 일단은 역 근처에 편의점 있으니까 한번 거길로 가볼게요. 오늘 오전 10시에 영월역에 도착했는데 영월역에서 오늘 이제 뭐냐 라디오스타 박물관부터 시작해서 장릉 그리고 이제 청룡포까지 이게 영월을 한 바퀴 돌았어요. 영월을 걸어서 한 바퀴 도는데 네, 7시간 만에, 정확히 7시간 만에 여기 영월역에 다시 도착을 했네요. 후, 박수. 후. 아, 현타 온다. 그래서 오늘 이제 솔직히 단종이 영월까지 이제 유배를 가는 동안 그 약간 유배를 사실 편하게 가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나도 본의 아니게 좀 이제 걸어서 영월을 한 바퀴를 돌아봤는데요. 일단은 지금 골반이 무지하게 땡기고요. 골반 틀어진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좀 단종이 어린 나이에 그렇게 이제 유배길을 오르면서 좀 몸도 힘들었겠고 이제 그런 마음고생 그렇게 하다가 결국 죽었잖아요? 그랬는데 약간 좀 그런, 그러니까 좀 마냥 그렇게 밝게 느껴지진 않았던 그런 영월 한 바퀴였어요. 솔직히 좀 안타깝게 그 명을 달리한 그 인물에 대해서 한 바퀴 도는 건데 뭐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여기가 지금 강원도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은 강원도에 와서 좋은 점은요, 중간에 사람이 없을 때 진짜 거리 두기가 확실하게 확인이 된 상황에서는 이제 막 숨 찰 때 마스크를 잠깐 내려서 좀 약간 그 숨을 좀 정화를 시켜도 된다는 거. 네, 특히 아까 이제 장릉에서 청룡포 갈 때 그 구간이 이제 사람이 제일 없었거든요. 진짜 거기 그 약간 습지 같은 그 길을 걸을 때 진짜 사람 아무도 없어가지고 완전 그 공원길 걷는데 완전 전세 내고 걸었어요. 진짜 덕분에 나는 네, 진짜 오늘 깨끗한 공기 되게 많이 마시고 가고요. 참 이게 진짜 마스크 안 쓰고 되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날이 언제쯤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열차에서 뭐 까먹는 낭만도 없어졌잖아요. 지금 이제 뭐냐 한 30분 남았는데
남은 30분 동안 좀 편의점 가서 뭐라도 좀 까먹어야지. 뭐라도 좀 먹고, 일단은 어차피 저녁을 청량히 들어가서 먹어야 될 것 같으니까, 네,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단종 장릉 방문을 목적으로 했던 영월 한 바퀴 투어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지성인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 나 서울 갈게요.